남심저격 리얼 토크라디오 주우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한낮 기온이 15도라니 따뜻한 겨울 날씨에 스키장 개장 줄줄이 연기.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카타르로 떠난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주우재10을 진행하고 있는 주우재입니다. 첫 곡은 잭스키스의 커플이었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한낮 기온이 15도라니 따뜻한 겨울 날씨에 스키장 개장이 줄줄이 연기였습니다. 그 오늘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인데요. 오늘 따뜻하던데요. 굉장히 따뜻했고 지금 18도까지 오늘 낮 기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사실 나올 때 조금은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 지금 스튜디오 안이 굉장히 더워서 예. 지금 여기서 한 시간을 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옷을 벗을까 말까 지금 고민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원래 저는 스키장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스키장이 언제 오픈을 하고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보통 10월쯤에 문을 연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문을 안 열고 있다고 한데 지금 날씨가 계속 따뜻해서 인공눈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 겨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망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 날씨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왜 따뜻하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북극 주변 소용돌이가 강한 상태로 이어지면서 찬 공기들이 북극에 갇혀서 못 내려오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이 따뜻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스키장은 또 12월로 미뤄졌다고 하니까 네, 월드컵 즐기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은 SBS죠. 네, 캐스터는 배성재고요. 자, 원래 베테 월드컵이 목요일에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면 화요일로 땡겨서 진행을 합니다. 잠시 후에 이종범 작가님이랑 같이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베테 월드컵 주제를 추천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주제로 선정되시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의견 참여 가능하시고요. 무료인 고릴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우재10은 카카오TV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배성재 검색하시고 들어와서 채팅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곧바로 본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주텐을 위한 주텐 월드컵. 자, 목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찾아온 목요일 코너지기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기...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제가 네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처음 만나 뵙고 저는 워낙 또 친숙한 분이셔서 내적 친밀감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한 달에 걸어도 다 알기 때문에 친밀감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반갑게 막 인사를 드렸더니 네네. 제가 옛날에 그 데뷔 전에 했던 그 해적 방송 그렇죠. 라디오를 그렇죠. 알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서 10년 제가 10년 활동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만나뵌 분 중에 그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아, 그런가요? 네. 사실 그거는 네. 팬들은 다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어떤 그 팬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팬카페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네네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그렇죠. 많이 알고 계신데 이렇게 뭔가 알고 계신 분을 네. 처음 뵀어요. 그 얘기 딱 했더니 주우재님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이 그냥 거의 뭐 예, 얼음이 다 없어졌죠 지금. 뭐 한 열 번 만난 사람처럼 갑자기 네. 녹아내리셔가지고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아까 눈이 한 세 배가 된 것 같아서 놀래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정말 놀라셨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원래 저도 뭐 데뷔 전에 그렸던 네. 만화 알아보시는 분 있으면 마음을 활짝 열죠. 활짝 엽니다. 제가 그걸 알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저런. 아, 무슨 말이세요? 근데 뭐 저는 최근 컨텐츠들을 너무 많이 다 봤기 때문에. 뭐 피라냐 어르신들 대응하느라 네. 바쁘실 거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아무튼 오늘 또
너무 반가운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코너가 원래 목요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목요일에 그 카타르 월드컵 한국 대 우루과이 경기가 있어서 네네네. 오늘 화요일로 모셨습니다. 왜냐면 그날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심지어 저는 여기 있어야 돼요. 아, 그런가요? 그 여기서 모셔야 됩니까? 저 혼자 여기 있어야 되고 외롭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 생각이거든요. 아, 그래서 남이추님 좋아하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오늘은 저로 참아주십시오. 네, 아무튼 오늘 화요일날 모셨고. 네. 그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를 제가 네. 축구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만화. 실제 축구는 한국전 외에는 잘 안 봅니다. 전혀 관심 없는. 그러니까 축구를 잘 몰라요. 저 같은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 월드컵 굉장히 좀 뭔가 좀 특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미 이변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아, 지금 축자를 하시는데요? 네, 뭐 아르헨티나를 지금 아마 사우디가 2대 1로 이기고 있는 상황까지 제가 봤거든요. 네, 네, 네. 제가 예상은 좀 했어요. 마지막에 아르헨티나가 1대 0으로 이제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네. 사우디가 제가 반격을 좀 할 거다. 공격적으로 나갈 거다. 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이기면서 끝났다고 하네요. 그 축자랄의 예언이 맞았군요. 뭐 예언이라기보다는 네. 그 예상이죠. 누가 네. 축구 모른다고 구박한 적 있어요? 되게 그 축구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있어요. 진지하게 제가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네네네. 쟤는 분명히 구기 종목이라 안 친할 것이고. 저희 누워 있는 거 좋아할 것이고 운동한 몸이 아니다. 운동은 네. 절대 거리가 멀 것이다. 가꾸기만 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중반 때 그 프리미어리그 제가 꿰뚫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약간 그 책으로 공부한 듯한 티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그때는 네. 이제 게임으로 공부를 했었고 예. 그리고 뭐 친한 분들 중에 가짜 축자랄이 있어요. 침착맨님이라고. 아, 그렇죠. 예, 가짜 축자랄. 거긴 공인된 가짜죠. 거기 진짜 가짜 축자랄이고. 그쵸, 진짜 가짜죠.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위에 있는 덜 가짜 축자랄. 사짜 축자랄. 아, 아닌가요? 반진짜 축자랄. 네. 책으로 공부한 축자랄. 뭐 요거는 제가 월드컵 기간 동안 네네. 여기 계속 있으니까 좀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증명하시고 라이센스 네. 드리겠습니다. 라이센스. 자, 뭐 매주 요 시간은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이 베테만의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인데 그 게시판 다 아시죠?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원하는 주제 이렇게 선정되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베테 월드컵 이번 주제 뭔가요? 네. 여자친구는 없다고 하더라도 친구는 있는 베테너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 준비한 주제입니다. 바로 집에 놀러오면 짜증나는 친구 월드컵입니다. 아, 굉장히 빌런 월드컵의 기술 변형이죠. 아,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일단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을 드리자면 일단 우승 후보 있나요? 없나요? 안에. 저는 저걸 다 떠나서 네. 집에 누가 오는 걸 싫어합니다. 아, 저런 분들 있죠. 네. 모두가 싫다. 네. 그냥 일단 오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모두가 빌런이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뭐 명단을 한번 볼까요? 네. 후보 발표하겠습니다. 집에 놀러오면 짜증나는 친구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집에 있는 서랍 다 열어봄. 어우. 후보 2. 시끄럽게 떠들고 쿵쿵거림. 어우. 후보 3. 발 안 씻고 침대 올라감. 오, 왜 저래? 후보 4. 내가 아끼는 물건 막다룸. 아, 쉽지 않은데 오늘. 다음 비조입니다. 후보 5. 물건 아무데나 놓고 어지럽힘. 이건 뭐. 후보 6. 내 옷 입어봄. 뭐 이것도 뭐. 후보 7. 과자 부스러기 음료 국물 흘림. 아, 왜 저래? 후보 8. 술 취해서 자고감.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친구를 네. 기본적으로 안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람이면 내가 불러도 괜찮겠다 싶은 그 역으로 혹시 있나요? 주변에 몇 있어요. 몇. 네네. 저희 제가 혼자 있는 그 공간에 자주 놀러 오는 친구들이 몇 있거든요. 네네. 그 친구들은 뭐 워낙 데뷔 초 때부터 이렇게 막 보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라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서로를 뭔가 잘 지켜주는 그 아시죠? 친한 사람들끼리 더 잘 지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정확히 네. 파울 선을 알죠? 알죠. 호각을 부를 것이다 네. 알죠. 그래서 그 선도 잘 안 타죠. 사실 선 근처도 안 가게끔 잘 네. 지키면서 이제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서로 뭔가 잘 모르는 사이 네네. 좀 덜 친한 사이 이런 경우에는 왔을 때 약간 난감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그죠. 네. 전 주로 작업실에 초대하는 걸 좋아합니다. 작업실에. 작업실로 네네. 초대하고 거기는 네. 이제 저희 집과 다르게 저만 네. 있는 곳이니까 네네. 그곳을 부르고 거기서 얘기하는데 요즘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는 네. 초대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아는 그 작업실인가요? 맞습니다. 그 집의 모든 취향을 빼다가 바로 거기죠. 작업실로 옮겨놓고 그렇죠. 대신에 집에서는
작가님의 취향을 전혀 찾을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아니에요. 주호민 작가님이 만들어낸 허위 사실이고요. 아, 프레임이에요? 집에도 있어요, 다. 아, 그럼요. 그 전혀 어떤 네. 본인의 취향을 내세울 수 없어서.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제가 워낙 제게 워낙 뭐 많은 저 맥시멀리스트거든요. 아. 그 집에 놓으면은 집이 엉망이 되니까. 저기 지금 거의 수방사 거. 느낌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아, 여기 나오네요. 네, 덕후들을 위한 벙커를 그냥 꾸며 놓은 거고. 네, 네, 네. 저희 집에도 다 제게 있죠. 네. 이거 봤었어요. 아, 이거 네, 아주 인상적이었나 봐요. 네. 자, 그 친구 방금처럼 이렇게 네. 놀러 오면은 보통 뭐 하세요? 얘기하고. 같이 한잔 하고. 술 안 드시는 분이 좀 차 마시고 뭐 얘기할 거 많죠. 같이 게임도 좀 하고. 네. 근데 분명히 여기에 저의 오늘 우승 후보가 있어요. 요 여덟 개 중에 있습니다. 네네. 박빙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상상만 해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저도 지금 아까 후보 말씀하실 때 제 리액션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그러니까요. 저는 꽤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허용 범위가 꽤 넓을 줄 알았는데 이 후보들이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올라와서 오늘 간만에라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작가님께 간만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알차게 아주 원골차게 아, 보였어요. 아, 알겠습니다. 허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A조부터 대결 한번 시작해볼까요? 후보 1번은요. 집에 있는 서랍 다 열어봄입니다. 책상 서랍, 거실 서랍, 화장실 서랍, 게다가 냉장고까지 문이란 문은 다 열어서 확인하는 유형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속옷 서랍이며 통장 넣어놓은 서랍이며 죄다 여니까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서랍에 뭘 안 숨겼어도 제가 뭘 뒀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걱정되는 것 같아요. 그쵸? 마치 컴퓨터 하드 같은 거죠. 제 성형전 사진을 박아뒀었는데 그걸 발견했더라고요. 기분이 팍상했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친구가 돈 찾아줬어요.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꽁돈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거 흔치 않죠. 서랍에서 옛날에 주고받은 편지나 사진 발견하고 감성에 젖는 게 국룰 아닌가요? 이거는 굉장한 빌런이죠. 왜냐하면 보안에 일단 문제가 있고요. 보안. 그렇죠. 그렇죠. 보안에 문제가 있고.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시하는 네. 행동이잖아요. 허락해주는 이 라이센스를 발급해주는 서랍을 열어보는 건 괜찮은데. 마치 그 집 보러 온 네. 사람인 것처럼 집 보러 온 사람처럼 물 틀어보고 다 열어보고 그리고 이제 열기 시작할 때 약간 그 스릴러 서스펜스의 느낌이 이제 나기 시작하죠. 그죠. 내가 저기 뭘 뒀더라. 징징징징징징징 하면서 이제 불안해지고 그죠. 왜냐면 내가 다 모든 걸 기억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사실 뭐 네. 저는 다 열어봐도 어차피 다 피규어 아닌 만화책 아니면 굿즈라서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마음 상해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 왜 그러니까 굳이 맘대로 하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네. 너무 뭔가 예의가 없고 그죠. 어떤 그런 배려가 없어 보인다. 뭐 세무조사 뭐 나왔나? 뭐 이런 네. 느낌이고. 내가 뭘 숨겨놓은 사람인 마냥 그죠. 막 뒤진다는 게 그건 기분 나쁘죠. 그건 여러분들 컴퓨터 데스크탑 가서 바로 폴더들 막 검색해 보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 폴더 안에 폴더. 그죠. 여기까지 다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럼 뭐 반대 의견 보면은 돈 찾아줬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이거는 너무 흔치 않은 일이라 이벤트죠 이벤트. 네, 너무 흔치 않은 일이라 네. 다음 후보입니다. 후보 2번은요 시끄럽게 떠들고 쿵쿵거림. 신나서 크게 말하고 발 뒤꿈치로 쿵쿵거리면서 걸어서 옆집과 아랫집 눈치를 보이게 합니다. 찬성 의견은요 걸을 때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해도 그냥 걷는 건데 왜 라면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아, 망치발들 건담발들 그죠. 복도식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내릴 때부터 이 친구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창피했습니다. 친구들이 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이웃들과 얼굴 붉힐 사람? 저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이웃이 시끄럽다고 찾아오면 그 친구 쫓아보내면 돼요. 그 뒤로는 겁먹어서 얌전히 있더라고요. 슬리퍼 신기고 음식이 끊기지 않게 입에 넣어주면 어느 정도 퇴치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제 작업실은 네. 1층이 카센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시끄러운 축에 속하시겠네요. 저는 조용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시끄러워하는 축에 속하겠네요. 굳이 따지면 장사가 잘 안 되는 카센터입니다. 아, 저런 고요해요. 근데 그럼 고요하죠. 근데 친구들이 와서 네. 층간 소음 같은 거 걱정 안 하고 놀 수 있잖아요. 막 뛰어도 되고 그걸 믿었다가 네. 한 지난달쯤에 네. 잘못된 빌런 집단이 오는 바람에 네. 민원이 들어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실례지만 거기 뭐 하는 곳이에요? 이게 다들 그 바닥을 신경 쓰시는데 위아래 전체로 울립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아. 엘리베이터 막 복도에서 떠드는 거 네네네. 굉장히 저는 바로 이렇게 손가락 올리거든요. 남에게 민폐 끼치는 네. 거 싫어하는 주우재님 같은 경우라면 너무 싫어요. 더더욱 더 싫은 소리 듣기도 싫고 네네. 그렇죠. 네. 자, 후보 3번.
후보 3번입니다. 어떤 분들에겐 이게 이제 우승 후보인데 이게 아마 우승 후보일 것 같아요. 후보 3번은요. 발 안 씻고 침대 올라감. 나조차도 깨끗하게 씻고 올라가는 침대를 맨발로 올라가서 불쾌하게 만듭니다. 찬성 의견은요. 침대란 잠을 잘 때 경건한 마음으로 오르는 곳이잖아요. 집돌이는 이걸 절대 용납 못합니다. 발냄새가 이불에 묻고 그 이불을 내가 덮고 잔다고 생각하면 엄청 찝찝하죠. 반대 의견은요. 미국에서는 신발 신고 올라가잖아요. 맨발로 올라간 게 어디예요? 미종범님은 이해하시죠? 아 미종범님 이해 못합니다 저도. 아 미종범님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말아야 된대요. 이참에 이불 빨래 하는 거죠. 아 더러워진 아. 김에 이제 겸사겸사 이불 빨래를 한다. 이런 분들은 세상이 망해도 긍정적으로 사실 분들입니다. 억지로 그 밝은 면을 찾는 그 마음. 맞아요. 뭐 맞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하지만 이거는 저는 역시나 문 열어보는 친구들처럼 네.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배려가 네. 없구나. 이잖아. 맞아요. 나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 네. 네. 이런 분들은 내가 신던 양말을 장갑처럼 끼워줘야 돼요. 그 자리 내내. 역시. 아, 약간 눈누니 스타일이시군요. 눈에 눈누니에 눈이. 저는 강강약약. 아, 강강약약. 저는 강강약약입니다. 아, 그래요. 저 배려해주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배려하지만 나한테 막대. 그럼 나도 이제 똑같이 하죠. 알겠습니다. 후보 4번 읽어주시죠. 후보 4번입니다. 내가 아끼는 물건 막다룸. 고이 모셔도 내장품을 험하게 달아서 내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어, 피규어 갖고 계시니까. 저 지금 좀 굉장히 마음 돌려요. 네. 네. 찬성 의견은요. 아끼느라 나도 몇 번 안 건드린 건데 하루 놀러 와서 망가뜨리면 진짜 속상해요. 힘들게 구한 애장품이 다치면 새로 구할 수도 없고 진짜 눈물만 납니다. 다른 일 하면서도 내 애장품을 만지나 안 만지나 보게 되고요. 아.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 반대 의견은요. 망가지면 물어달라고 해야죠. 헌 게임기 가고 새 게임기 오는 거죠. 사실 원래 망가져 있던 건데 친구가 자기가 망가뜨린 줄 알고 물어줬어요. 핵 이득이죠. 그러게 처음부터 살살 들었으면 좋았잖아. 아, 나쁜 친구네요. 저에게는 이거는 우선 우승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헌 게임기 가고 새 게임기 온다고 지금 찬성 의견 있잖아요. 네. 제 작업실에는. 다시 못 구하는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리미티드. 리미티드. 한정판. 예. 예. 뭐 카드캡터 체리 20주년 한정판 이런 거 있죠. 어우. 그거는 못 구합니다. 못 구하죠. 그건 부동산이에요. 예. 그거는 팔면 그건 자산이. 두면 둘수록 귀해지는 거죠. 묵히면 예. 가격이 뛰는. 그렇죠. 자산 재테크입니다. 그리고 뭐 한정판으로 나왔던 뭐 건담 프라모델 퍼펙트 그레이드 이런 거 다 도색까지 해놨어요. 제가 실제로 건담 그거를 네. 여러 개를 조립을 해가지고 진열장에 모아서 이렇게 세워둔 적이 있었어요. 아 거기 성전. 네. 근데 친구 제가 재단? 한참 잠깐 빠졌을 때 친구분이 네네. 왔다가 어머나 앉아있다 일어나다 그걸 다 엎어가 다 깨진 거예요. 그건 지진 거의 지진인데요. 근데 실수니까 그냥 넘어갔거든요. 아 마음은 아프지만 뭐 다 정리하고 전 접었죠. 마음속에 악은 네.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저를 접게 만들어줘서 고맙긴 한데 아무튼 네, 저는 긍정,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긍정적이신데요. 저도 약간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건 확실히 네. 저 같은 사람에게 쥐약입니다. 아 그렇죠. 아끼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A조 4강에 진출할 후보 집에 있는 서랍 다 열어보는 사람, 네. 시끄럽게 떠들고 쿵쿵거리는 사람, 발안 씻고 침대 올라가는 사람, 내가 아끼는 물건 막 다루는 사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4번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손님 맞이 영으로 데타 디제이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 4번이죠. 3, 4번. 네. 발안 씻고 침대 올라가는 사람이랑 내가 아끼는 물건 막 다루는 사람. 전형적으로 자기의 그 성격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개인 청결, 개인 위생, 위생과 프라이버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 아, 그죠, 그죠. 개인주의가 빛나는. 그죠, 그죠, 그죠. 일단은 1번, 4번이 네.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죠. 그렇죠. 왜냐면 이 프라이버시를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네네. 저는 2부에 와서 골라보겠습니다. 배디어 청가가 나오네요. 패패하게 후여친 바텐 첼첼첼하게 쪼꼬미 와텐 배텐 그러기도 너무 쉬워 배가 놈 대장법사 불편하면 변한 거지 혼밥하는 해가 싸 쿨쿨쿨하게 또 행식도 좋아 뚠뚠뚠하게 커피 찾아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의 팬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누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주제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종범 작가님과 함께하는 집에 놀러 오면 짜증나는 친구 월드컵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그 두 개 네. 골라야죠. 3, 4번을 고르셨잖아요. 네네. 저는 4번은 일단 동의합니다. 동의하시고. 4번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3번. 네. 3번이 네. 아주 바람 씻고 침대 올라가는 사람. 그렇죠. 아주 네. 혐오스럽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미종범님이라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네. 둘 다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A조의 유일하게 2번. 시끄럽게 떠들고 쿵쿵거림이 광역기거든요. 주변에 주변 피해를 주는 아. 후보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얘는 좀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나. 아, 카테고리를 좀 달리해야 되니까. 그쵸. 적당한 어떤 매치가 네. 되려면 나만을 그러면은, 보호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내가 아끼는 물건 막다루는 사람을 1위로 뽑고 좋죠. 네. 그리고 2위로 시끄럽게 떠들고 쿵쿵거리는 사람.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올리시죠. 그러면 바람 씻고 올라가는 사람 일단 잠깐 봐준다. 바람 씨는 와 이거 어떻게 봐주지? 그 김에 그냥 그 김에 그냥 이불 빨래 하고 빨래 업체에 한번 부른다. 아, 뭐 저기 코인 저기 워시방 갔다 오고 그 오염된 하죠. 이불은 네. 회생시킬 수 있지만 이 주변 이웃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는 그렇죠. 회복이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바람 씻고 침대 올라가고 뭐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 적응되면 네네. 면역력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 그런 식으로 오히려 어렸을 때 그 흙 장난하면서 놀았던 네, 아이들처럼 네, 오히려 좀 더 그런 긍정적인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신일유방 전법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번. 올리시죠.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결입니다. 비조 대결이고요. 네. 네. 후보 5번 읽어주시죠. 네. 후보 5번은요. 물건을 아무데나 놓고 어지럽힘. 친구들 온다고 애써 정리해뒀는데 물건을 아무데나 둬서 심란하게 만듭니다. 찬성 의견은요. 제가 쓰기 편한 곳에 잘 정리해둔 것들인데 그 배열이 망가지면 나중에 엄청 불편합니다. 친구들이 가고 나면 전부 다 치워야 되잖아요. 안 해도 될 청소를 하는 것 같아서 더 귀찮아요. 아까 이거 어디다 뒀어? 하면 자기도 어디다 뒀는지 모르더라고요. 결국은 찾는 것도 치우는 것도 전부 제 몫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원래 있던 자리에 잘 둬도 어차피 친구들 가면 청소 싹 해야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똑같습니다. 원래 집이 더러웠던 건지 친구가 어지럽힌 건지 구분이 안 돼서 오히려 좋아. 저는 요거는 관대한 편입니까? 관대한 편이고 왜냐면 친구들이 왔다 가면 네. 저는 이제 그 대각선으로 모서리부터 끝 모서리까지 네네. 순차적으로 정리가 들어갑니다. 오. 위치를 다 알고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청소기 한번 싹 돌리고 네네. 먼지 한번 쫙 떼고 네. 그다음에 제자리를 찾아가는 작업을 후다다닥 해요. 오, 좋네요, 좋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차피 그렇게 네. 하면 자리를 다 잡아갈 텐데 근데 뭐 어지른다고 뭐 타인의 집에 놀러 가서 네. 이것저것 만지고 막 옮기고 그럴 일이 많나요? 저는 워낙 어디 놀러 가면은 이렇게 인테리어에 하나가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네. 우리의 성향인 거고 아~ 좀 가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야 내가 요리해 줄게 예를 들면 아 그건 좀 심하다. 하지마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해서 이제 했는데 근데 주방을 쓴다는 건 대단한 건데 다 어질러 놓고 막 이러면은 인디아나 존스가 무슨 유물 찾듯이 이것저것 막 놓고 움직이고 하면은 네. 저는 그거 이상한데 아무튼 뭐 근데 좀 네, 그러니까 뭐. 좋다는 게 아니라. 네. 그나마 이거는 반대? 뭐 제가 어차피 정리를 할 거 가고 네. 나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괜찮은 저도 관대한 편인 게 뭐 일단은 네네. 뭐 같이 사는 사람 아니면 같이 사는 사람이 이러면 곤란하지만 그렇죠. 친구는 괜찮아요. 매번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럼요. 네. 자 후보 6번입니다. 후보 6 내 옷 입어봄. 내 옷을 이것저것 입어보면서 패션쇼를 하는 유형입니다. 찬성 의견. 택도 안 뗀 옷을 저보다 먼저 입고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이건 좀 열받는데. 이런 애들은 예쁜 옷 있으면 꼭 야 너 안 입으면 나 주라 이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면 딴 옷이라도 달래서 꼭 가져가요. 깨끗하게 빨아놓은 옷인데 옷 위에 막 입어보면 괜히 찝찝해요. 반대 의견은요. 옷을 입어보고 야 이 옷 예쁘다 하면 역시 내 안목이 옳았구나 하면서 뿌듯합니다. 야 반대 의견 쪽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이 예, 이분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에요 엄청 지금. 엄청 많으시네요. 안 입는 옷들을 땡처리하듯 싸게 팔았어요. 덕분에 옷장 정리했습니다. 그 의류 수거함 대신에 친구를 쓰는 네. 케이스죠. 저는 일단
사실 주변에 옷을 네. 제가 워낙 많으니까 본업이시니까 많이 좀 이렇게 주는 편이에요. 오, 그래요? 주기도 하고 뭐 만약에 오면은 뭐 이것저것 입어보고 하는 것도 네. 크게 뭐 네. 상관없는데 태그를 안 뗀 거는 네. 태그를 안 뗀 거 입어보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는 네. 이거는 또 이제 예의의 범위에 들어가죠. 이건 저에게는 네. 택배 온 피규어 상자를 자기가 개봉하는 것만큼 대죄입니다. 저한테는 그런 정도죠. 네, 저한테 그런 정도고. 돈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옷을 저처럼 뭐 많을 수도 있고 아낀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아낀 사람들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조세호 씨. 아끼시나요? 얼마 전에 그 프로그램 때문에 조세호 씨 집에 갔거든요. 네. 저희 그 프로그램 멤버들이 네네네. 장난친다고. 네. 아, 이 옷 비싼 것들 말. 이 옷 나한테 딱인데 말해 장난쳤어요. 정색하시는. 그 다 받아주는 세호 형이 천사. 당황하는 표정을 막 짓는 걸 보면서 아, 이 형은 진짜 옷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집에 네. 있는 잘 모셔진 성전 재단을 네. 지금 침범했다는 느낌이구나. 아무튼 뭐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친구가 오잖아요. 네. 저희 작업실에 와서 뭐 편한 옷을 주잖아요. 네. 다 배텐 티셔츠예요. 저런. 아, 저는 뭐 관대합니다. 저런. 예, 네, 잘못돼 있네요. 거기. 얼마 전에 받은 하드락 티셔츠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지금 하드락 티셔츠를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배텐 티셔츠 입고 싶으면 저희 작업실 오시면 돼요. 아, 아니, 저한테는 사실 전달이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배텐 티셔츠가. 제가 입혀드릴게요. 제발 내 몸에는 닿지 않길 바라는. 아, 괜찮아요. 얼마나 네. 편한데. 약간 보령 머드 축제 간 것 같아요. 아,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입는 거지 뭐. 네. 7번 읽어주세요. 7번. 후보 7번은요. 과자 부스러기 음료 국물 흘림입니다. 머무는 자리에 흔적을 남겨 치워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찬성 의견은요. 음료수 흘리고 말 안 한 친구 이틀 후에 찐득해진 채로 발견했는데 열받더라고요. 아, 벌레 생기는데 이거. 과자를 왜 돌아다니면서 먹고 빵을 왜 침대 위에서 먹는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해야 돼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일주일 내내 어디선가 과자 부스러기가 나옵니다. 스트레스예요. 반대 의견은요. 어차피 자기 옷에도 묻고 흘리고 난리더라고요. 친구는 그 옷 입고 하루 종일 찜찜하게 있어야 되는데 쌤통이죠.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먹는 거 아니면 이해해 줄 수 있는 실수인 것 같아요. 친구잖아요. 이 반대 의견 내신 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하는 분들. 그렇죠. 본인이 어디 가서나 막 먹는 분들. 지금 배송대 DJ가 없지만 이분은 깔끔하신 분인데도 먹는 거면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친구면 오히려 안 그래야죠. 오히려 그럼요. 조심해야죠. 특히 네. 그 뭐 이렇게 주로 부스러지는 종류의 파이류 과자 있죠. 네. 그런 거를 친구 하실 때는 들키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먹었어요. 친구가 네네. 먹었는데 네. 이 손에 가루가 남잖아요. 그걸로 만졌도 어디? 아니 만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털어요. 허공에 대고. 그건 저는 그건데 그거 갖고 제가 옆에서 야 그거 거기다 털면 쪼잔해 보이잖아요. 쪼잔하고 싶다. 소인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옆눈으로 계속 보이는 거죠. 저 비슷한 거 있어요. 네. 기술 변형 그 진화 버전. 예전에 어떤 오래 알고 지낸 털털한 친구가 와가지고 작업실에서 자신의 이 비강 코 내부를 위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휴지를 주려고 제가 나갔다 왔는데 없어 손에. 어딘가에 지금 탈부착한 거 아니야, 그를. 스릴러다. 굉장히 스릴러죠. 이게 저는 이제 과자 부스러기랑 비슷한. 너무한 거 아닌가. 아주 하드코어한 날이었습니다. 그 또 흘리는 부위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원단 뭐 이런 데는 괜찮은데. 네네. 러그. 아, 러그. 카펫.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럼 패브릭들. 예. 패브릭들은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후보 네. 읽어주시죠. 후보 8번은요. 술 취해서 자구감입니다. 술 먹고 잠이 들어서 계획에 없던 숙박까지 제공해야 됩니다. 찬성 의견은요. 혼자 에너지 충전하는 집돌인데요. 제 집인데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혼자 사는 집이라 베개랑 이불이 부족해서 저는 수건 덮고 휴지 베고 잤어요. 물도 챙겨줘야 되고 토할까 걱정이고 친구 챙기느라 밤새 잠도 못 잤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다음날 일어나서 친구랑 해장까지 해야 그 모임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모르십니까? 혼자 잘 때 좀 무섭지 않나요? 친구랑 같이 자면 덜 무섭고 좋아요. 이렇게 하면 친구랑 같이 살지. 같이 사시지 룸메이트? 저는 이거는 뭐 가끔 한번 있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왜 중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서 자는 그 낭만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어른이 많이 돼서는 많이 느낄 수 없는 그 감성. 그죠. 그거 가끔 느끼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수학여행 감성. 예. 저는 이거 심지어 권장합니다. 권장. 저 친구들 만나잖아요. 예. 자고 가라 그래요. 저는 자고 가라 그래요. 왜냐면 다 있어요. 자고 갈게. 예. 왜 그러냐면
그러면 더 길게 얘기하고 더 깊은 얘기까지 하고 더 끝까지 놀다가 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작업실에도 항상 침구류가 있어요. 손님 바로 잘 수 있는. 언제든지 쓰러진다? 옮겨놓고. 그리고 잤어요. 자고 일어났어요. 네네. 뭐 보통 이제 잔다는 건 다음날 뭐 큰 일이 없는 날 보통 그렇게 할 건 휴일이라든지. 그렇죠. 다음날 새벽에 뭐 네. 있는데 그럴 순 없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고 나서 그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네네네. 혼자 밥 먹을 생각하면 네네네네. 전날 막 놀고 나서 아, 그 허탈하잖아요. 허탈하고 외롭잖아요. 좀. 같이 밥 먹을 친구가 바로 옆에 있어서 같이 뭘 시켜 먹는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집 앞에 슬리퍼 끌고 나가서 그렇죠. 그냥 한 끼 먹는다 이런 감성 이런 게 또 뭔가 그 어릴 때가 생각나는 그런 또 감성이 있죠. 제가 30대 네. 때 결혼하기 전에는 심지어 네. 자취하는 곳에 이렇게 오잖아요. 재우고 한두 명을 재워요. 아직 안 잔 사람이랑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선수교체가 돼요. 계속 자다 일어나서 합류하고 다시 가서 자고 그리고 3일을 MT처럼, 마신 그죠? 3일 동안 마신 적이 있어요. 집에 별로 안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아 집에서 우리 집에서 네. 아, 오해했네요. 네. 자 그럼 비조도 한번 추려보죠. 일단 물건 아무 데나 놓고 어지럽히는 사람 네. 그리고 내 옷 입어보는 사람 그리고 과자 부스러기 음료 국물 흘리는 사람 그리고 네. 술 취해서 자고 가는 사람. 아 사실 이게 후보 A조 A조 리그보다는 네. 빌런 지수가 재해 레벨이 좀 낮아요. 좀 낮죠. 네, 일단 1위부터 고르자면 과자 부스러기 음료 국물 흘림이거든요. 저, 그렇죠. 저는. 저도요. 네. 요거는 1위로 일단 붙이죠. 벌레 나옵니다. 네. 또 다른 생태계가 생기는 게 안 되고. 벌레 나와요. 네. 그리고 뭐 2위는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제가 문제는 뭐냐면 6번, 8번이 네. 저에게는 아무런 타격감이 없어요. 아~ 하드락 티셔츠 입혀주면 되고 난 네. 내가 재워주니까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어법으로 네. 5번 물건을 아무데나 놓고 어지럽힌 사람. 네. 여기서 저 괜찮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 옷 입어보는 거랑 취해서 자고 가는 거는 관대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물건 아무데나 놓고 어지럽힘 그리고 과자 부스러기 음료 국물 흘림 요 두 개를 그죠. 4강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 1위 이렇게 두 개. 네. 자 지금 두 개 조별 리그를 통해서 네 개의 후보가 올라왔죠. 지금 네 개 어떤 후보가 올라왔나요?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일단 내가 아끼는 물건 막다루마고요. 물건을 아무데나 놓고 어지럽힘 요 두 개가 붙었고요. 네. 시끄럽게 떠들고 쿵쿵거림 이런 광역기하고 과자 부스러기 음료를 국물을 흘림 이런 그 이런 공해류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4강 첫 번째 경기를 한번 봐야 되는데 네. 내가 아끼는 물건 막다루는 사람 그리고 물건 아무데나 놓고 어지럽히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을 올리자면 그죠. 아,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미스매치입니다 지금. 네. 왜냐면 하나가 나머지 하나에 심화 버전이 심화 버전이잖아요. 심화 버전이죠. 그렇죠. 아무데나 놓는데 꽝꽝 놔. 네. 내가 아끼는 피규어를. 그죠. 네. 원래 있던 다 제 작업실에 피규어들은 각각 자기 영역이 있어요. 마치 그 영역을 수호하는 어떤 저 수호신처럼 그런 것처럼 네. 여기는 로보트 네. 건담 이런 네. 거. 여기는 게임에서 나온 피규어들. 그리고 여기는 영화류. 이렇게 딱 다 그 영역을 수호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를 벗어나. 그러면 이제 이방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중에 올라가야 되는 건 조금 더 구체화된 네네. 내가 아끼는 물건 막 다루는 사람. 네네. 이게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게 어쨌든 좀 더 구체화된 거니까. 당연하죠. 네. 지금 그래서 분량이 안 날까 봐 걱정이에요. 아 너무 쉬울까 봐? 너무 쉬울까 봐. 아 근데 뒤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저기 예. 그 강력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일단 내가 아끼는 물건 막 다루는 사람을 일단 올리고 네. 그리고 두 번째 4강전 보시면은 그럴까요? 시끄럽게 떠들고 쿵쿵거림. 그럼 일단 이 앞부분은 네. 내가 아끼는 물건 막 다룸 결승전으로 갑니까? 저는 뭐 압도적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 자꾸 제가 이게 이입하게 되네요. 네. 과몰입하게 되네요. 아 이게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개인 공간에 대한 애정도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다 나름대로의 어떤 성역이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4강 대결은요. 하나는 광역기고요. 네. 하나는 테라포밍이에요. 테라포밍이죠. 네. 지금 다른 종족을 위해서 네, 나만 피해를 받냐 네. 아니면 이웃 주민까지 피해를 받냐 그죠. 요 차인데 근데 나만 받는 피해가 좀 재해 레벨이 높습니다. 저게 근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만 받는 피해는 뭐 친구가 매일 놀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가끔 놀러 와서 이제 뭐 흘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네네. 그거는 청소라는 걸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요. 청소와 빨래로. 청소가 큰 스트레스는 아니신가 보네요. 저는 좀 좋아합니다. 청소를 좋아하고 그냥 그 퇴근하면 보통 집에 가자마자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라면 네네. 청소기 들고 한 바퀴 돕니다. 네네네. 돌고 뭔가 다른 자리가 있으면 좀 제자리에 옮겨놓기도 하고. 일단 그 재생, 네. 재생 작업. 네. 그런 고정, 전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집이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문제는 뭐냐면은 네. 그 손님이 섭취한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그 용제가 뭐냐에 따라서 네. 이건 청소가 아니라 특수 청소 업체가 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게 단순히 그냥 그런 건 모르겠는데 자 러그 위에서 먹던 탕수육에 소스를 잔뜩 흘렸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탕수육 소스. 탕수육 소스 쉽지 않죠. 그리고 뭐 흰 벽에 와인 튀는 거. 아, 쉽죠.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네. 오프 땡땡 오프 백색의 어떤 거기에 네. 선명하게 흐른 와인 자국 이런 거 어때요? 아, 쉽지 않은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네,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그럼 반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네네. 시끄럽게 떠들고 쿵쿵거리는. 네네네. 막 그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막 어디야 니네 집 어디야 막 다 울려 막 복도에 막 울리고. 어 여기 저희 땡땡 경찰서 왔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뭐냐면 오는 거죠. 네. 울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건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짖기 시작해요. 아 광역기군요. 네. 뭐 그 연쇄 반응. 급 짖는 강아지들이 많거든요. 어, 그죠. 그러니까 언짢으신 거야. 집을 지키기 위해서 막 와 네. 이렇게 짖는 친구들이 네. 동시에 서라운드를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언짢으신 거야. 들리기 네. 시작하면 이게 그 스플래시 데미지라 그러죠. 그죠. 분산. 이게 한 번 1차적으로 그 데미지가 간 다음에 강아지들로 인해서 한 번 더 가요. 아, 그죠. 맞아. 그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그 피해가 좀 막심하고 광역기 피해를 지금 막중하고, 예. 네. 그리고 집에서 네. 쿵쿵거리고 뛰었을 때, 네네. 요거는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죠. 아 근데 또 이웃 간의 분란. 그죠. 그 맞는데 범죄는 아니지만 또 네. 그렇다면 이 흘림을 놓고 가는 부분에서 흘림의 어떤 범주를 살짝 넓혀가지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일단 네. 우리 체내에 들어왔다가 나온 걸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게 러그에 묻었어.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밑으로는 아니겠죠? 밑으로 가면 범죄고요. 범죄. 주로 위겠죠? 위쪽으로. 아, 실수가 그러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순방향으로 네. 흘리는 거는 범죄죠. 네, 역방향으로 역주행해서 이제 소화효소 맛을 보내들이 나왔어요. 네. 그것도 범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네. 데미지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여전히 네네. 여전히. 어느 정도 선까지는 빨래와 청소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복구가 가능하다. 소독까지도 가능. 예, 가능하다. 그리고 진짜 뭐 비싼 가구나 비싼 패브릭을 쓰는 데가 아니면 네. 그런 일이 흔치 않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도 그냥 그러면은 순방향, 역방향, 순류, 역류 동시에 다 해도? 아, 순방향은 좀 힘들어요. 이게 이제 중력에 의해서 저기 떨어지는 것들이라면 그죠. 그거 쉽지 않다. 조금 힘들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네. 너무 억지로 제가 지금 네. 너무 제가 특약을 걸었어요. 네, 맞아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게 네. 여러모로 더 큰 민폐죠. 맞아요. 저게 좀 장기적이에요. 그리고 그죠. 네. 자 민심.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게 떠들고 쿵쿵거리는 사람을 결승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결승으로. 자 그럼 네. 광고 듣고 오시죠. 지지 의견을 하나씩 얘기할까요? 이거 사실 여기서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들어주시는 분들이 투표를 네네.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아끼는 물건을 막다룸, 시끄럽게 떨고 쿵쿵거림. 저는 민폐 끼치는 게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기 네네. 때문에 저는 시끄럽게 떠들고 쿵쿵거리는 쪽을 결승으로 지지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제가 아끼는 네. 물건 막다룸. 왜냐면 사실 시끄럽게 대놓고 저렇게 떠들고 쿵쿵거리는 걸 올린 거는 네. 저 약간의 그 살짝의 억제가 있었거든요. 아 억제력을 할 수, 그러니까 네, 막을 수 있다. 근데 내가 아끼는 물건 막 다루는 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예방 가능성. 요걸로 저는 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투표를 좀 해주세요. 그 물건 혹은 쿵쿵 이렇게 키워드로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 예.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결과 한번 보시죠. 자 이종범 씨와 함께하고 있는 네. 집에 놀러오면 짜증나는 친구 월드컵 지금 결승은 내가 아끼는 물건 막다룸 대 시끄럽게 떠들고 쿵쿵거림 네. 이렇게 붙었는데요. 네네. 자 1위를 이종범 작가님이 발표해 주시죠. 자 집에 놀러오면 짜증나는 친구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내가 아기를 먹으면 악다루님이 134표, 시끄럽게 떠들고 쿵쿵거림이 189표로 쿵쿵거림 승입니다. 아 역시 광역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네. 선함을 발견했습니다. 광역기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가 오늘의 어떤 메인 센텐스였나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1위는 시끄럽게 떠들고 쿵쿵거림이었고요. 네, 오늘 이종범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진짜 네. 뭐 건너서 인연들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리가 되면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2022년 11월 22일 화요일 주제 10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은 박효신 김범수의 친구라는 건 들으면서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에러.